6월 중순인데 연일 흐린 날씨에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어제보다 9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리는 비는 오전이면 그치겠고 오후면 흐린 하늘만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해상,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